안녕하세요. 저는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전공 분야 보수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모입니다. 저는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교직 분야 보수교육을 맡고 있는 오다영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강사의 신기술습 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으며 정부 지원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직업훈련 교강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관련법 및 제도, 기초적인 교수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순수 이러닝으로 운영되며 교과목별 2시간으로 운영됩니다. 기본교육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훈련 직종별 전문 지식 및 기술, 교수기법, 훈련 수행 지도 및 상담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대면, 순수 이러닝, 실시간 비대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시간은 교과목별 12시간입니다. 전문교육은 강의 외에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현재 훈련 성과 및 훈련생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은 직종 간 연계 운영 활성화, 직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 기초적인 단기 과정에서부터 직종 전환 지원을 위한 장기 과정까지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강사 개인의 강의 기간 혹은 시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의 종류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훈련 과정에 교수자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매년 2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직업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NCS 확인 강사 보수교육 가점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NCS 확인 강사 보수교육에 따른 기존 가점은 2022년 1월 1일부로 자동으로 삭제되었으며 전문교육 및 융합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가점을 부여합니다. 직업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은 연 4회 공개 모집 및 운영합니다. 3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에 2월까지 연간 35주 내외로 운영됩니다. 연간 일정은 매년 2월 초에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각 회차별 신청 접수 교과목 등 상세 내용은 신청 접수 일주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에 앞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포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 완료 및 로그인하신 후에 포털 홈페이지에 교육 신청 메뉴에서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해당 메뉴를 통해 수강을 희망하시는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강 이력 메뉴를 통해 개인의 보수교육 수강 이력을 확인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교강사분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과정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교직 분야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오다영, 전공 분야 보수교육을 맡고 있는 김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